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저희 친구 중에서 일찌감치 성공의 눈을 뜬 고등학교 때 이미 성공의 눈을 뜬 어떤 친구 얘기예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화고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살아서 저 같은 미천한 사람 만나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친했었고 이 친구가 성공하게 된 밑바탕을 제가 깔아준 것 같은 저의 그 인생의 역사가 있어서 저는 최근에 수많은 실패와 다시 재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왜 고등학교 때 이런 이 친구처럼 빨리 인생에 눈을 뜨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 친구가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 저의 단짝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친구고요. 금화 아파트라고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자리 그 근처에 우리나라 제1호 아파트라고 유명했던 아파트고요. 영화 소름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소름이라는 영화에 그 아파트가 실제 영화에 나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로 나와요. 그만큼 으시시하고 제가 그 아파트를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바람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정말 으시시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각 그 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아파트인데 거기서 다 화장실을 일을 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무너졌겠죠. 새로 이제 개발이 당연히 됐는데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제가 1988년도에 고3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아파트가 건재했다. 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소름도 그 제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아마 그 소름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 집을 제가 가면서 좀 놀랐던 건 뭐냐면 뭐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야 이런데도 사람이 사는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친구는 그 진작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진작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자기가 상당히 못 사는 집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나이 40대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성공에 대한 욕구를 저한테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같이 맨날 놀러 다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짓, 그 나쁜 짓이라는 게 뭐겠어요. 들어가서 뭐 어디 담배 피고 그리고 뭐 어디 나이트클럽 몰래 다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서슴없이 했던 친구예요, 당시에. 근데 머리가 이제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되게 머리가 비상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공부를 같이 못했던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이 70명이었어요. 한 반에 70명. 그중에서 65등, 66등 이게 이제 저와 그 친구가 하는 등수였죠. 그 뒤에는 운동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교실에 들어오질 않죠. 그 친구들은. 교실에서 잠만 잤던 사람으로서는 그 친구와 제가 아마 우리 반에서 유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56등, 57등 뭐 이런.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제가 이제 감히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느냐. 제가 그 대학교를 수원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재수를 하고 나서. 그림 실력은 괜찮았는데 공부를 워낙에 못하다 보니까 홍대를 2년 연속을 쳤는데도 홍익대 미술대를 못 들어갑니다.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홍익대에 들어가려면. 저는 성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2년 재수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대인 수원대학교 산업미술학과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경쟁률이 38대 1이라는 나름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게 수원대 산업미술학과였던 거예요. 홍대를 계속 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대학교에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근데 그 들어갔더니 남자 20명, 여자 20명을 뽑는데 너무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학과에.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놀라웠던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죠. 제 인생에서.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집인 줄을 대학교 다니면서 알게 됩니다. 그치? 각 친구들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정말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버튼 누르면 나와 이게 마작기가 싹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마작이 막 자동 오토매틱으로 마작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버지의 취미생활, 아버지가 친구들 모아서 같이 마작게임을 하는 그런 방이 따로 있는 친구. 와, 난 그것도 사실 좀 영화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어떤 친구 집에 가면 모든 빛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다 들어오는. 저는 사실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정말 찬란하게 들어오는 집을 또 처음 가보죠. 그 친구도 굉장히 잘 살았던. 그리고 아침에는 항상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미국식으로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 베이컨, 그리고 계란, 흰자와 반죽된 노른자에 베이컨을 찍어 먹는. 저는 정말로 그 화목한 가정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굉장히 지금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예요. 어쨌거나 저는 그런 친구들 집에 다니면서 야 이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렇게 잘 사는 집이 많구나 처음 알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과에 그냥 보통으로 생겼지만 그래도 이쁜 쪽으로 살짝 들어갈 정도로 얼굴 좀 작고 좀 귀엽게 생긴 여자 하구가 있었죠. 물론 그 친구는 재수하고 들어온 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오빠의 입장이었던 거고, 같은 학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망이 있지만, 공부는 못했고 야망은 있지만 좀 나쁜 짓을 좀 그래도 과거에 좀 했던 친구를 그래도 저랑 친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여자의 집에 놀러 갔었는데 여의도에 본가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여의도 아파트인데 굉장히 큰 아파트였고 실내가. 그리고 저는 그때도 또 그걸 또 처음 봅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1990년도 당시에 이 전기로 하는 그 칫솔 있죠? 전기 칫솔. 모터로 돌아가는 거죠. 잉잉 하는 거죠. 요즘은 뭐 누구나 살 수 있죠. 저도 당연히 그걸 쓰고 있고. 그런 전기 전동 칫솔을 1990년대 처음 봅니다. 그 집에 가서. 걔가 그걸 전동 칫솔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것도 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인생 태어나 처음 보는 거였어요. 당시에. 그렇게 잘 사는, 그게 이제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몰랐죠. 당시에. 이 친구와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 친구를 서로 소개팅을 시켜줍니다. 순수한 의미로, 진짜로 순수한 의미로 시켜줬고, 시켜주고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 고마워하고 둘은 또 굉장히 또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과거를 제가 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놀았던 친구라는 거를. 그게 좀 얘한테 좀 부담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지금 제가 나이가 40 넘어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별로 크게 그런 거에 제가 민감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노느라고 정신없었던, 당시에는 학교에선 굉장히 제가 활발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또는 그런 뭐 축제 같은데 사회도 보고 뭐 이랬던, 학교 다닐 때는 좀 많이 놀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었고 야망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소개시켜주니까 이 친구가 점점 저를 멀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소개시켜준 그 여자애마저도 저를 멀리합니다. 왜 그런가를 처음 그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 여자애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그리고 이 친구도 저랑 친구로서 너랑 나랑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저한테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난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 그때도 좀 쨍통맞았죠. 그런 얘기를 듣는 저도 어이가 그냥 없는 거예요. 뭐 얘 왜 이래? 뭐 이런 느낌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친구는 내가 과거를 아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이제 이 친구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소개시켜준 다음에 이 여자의 집안이 어느 정도의 집안이고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 친구가 파악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혼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 여자애랑. 대리 사유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당시에는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순수했던 때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본인 세탁을 깔끔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왜? 이 친구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길이라는 거를 그때 안 거죠.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제가 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소식을 듣고 있고, 잘하고 잘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가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친구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소개시켜준 어떤 고마움도 모른 채, 또는 고마워할 필요도 없지만 왜 굳이 나를 굳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굳이 손절하고 단절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할 만큼 그 친구한테는 절박했겠지만 그 상황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애들이 잘 사더라.
그런 애들이 잘 살더라. 나는 왜 젊은 날그 정도의 어떤 그 야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빨리 깨우치지 못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는 깨우쳤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정확한 미래의 어떤 한계를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것을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이 머릿속뿐만 아니라 몸에 아주 체득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보통은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또올줄 알고 뭐더 재거나 그런 기회라는 거를 인지조차 못 하죠. 인지조차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되더라. 되니까 지금 인생이 아예 바뀐 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없는 돈에 돈을 어떻게든 저희 자비를 끌어다 쓰든 아니면 투자를 받든 진짜 없는 돈에 정말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CG 놓고 이렇게 영화를 근근히 만들어서 정말 저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그럴 때 그런 한계, 어떤 자본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꾸 이 친구가 생각나요. 나는 왜 진작에 그런 무리를 못 굴렸지? 네. 나도 빛나던 시대의 과거가 있었을 텐데 빛나던 나의 그 젊은 날 나는 왜저 친구처럼 야망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분명히 기회가 여러 번더 있었을 텐데 그 초기에 왜 그런 기회를 나는 인지조차 못하고 지나갔을까? 내가 참 인생을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53세, 54세 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치트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제가 자금난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힘들어질 때마다 특히 영화 제작할 때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나는 왜 그렇게 그런 머리를 진작에 못 굴렸을까? 왜? 그건 대학교를 더 좋은 데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깨우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젊은 날 열심히 벌어서 버는 돈 가지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남의 돈을 어떻게든 슈킹했을 때더큰 돈을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야 될 돈을 사업을 안 해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그걸 일찌감치 깨우치는 수많은 정말 머리가 빠른 그런 사람들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특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일찌감치 안 거죠. 자신의 개념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선을. 요즘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죽는 그런 가장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요즘 IMF보다 더 삭막해졌죠. 전 IMF를 직격탄을 맞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상황, 지금 상황 다알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20대에 자살 사고가 많아요.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뭐 우울증 때문에 죽은 거 빼고 우울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뭐 포함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건가를 알기 때문에 결국엔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사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인생에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도 그래도 거기서 재미를 찾고 인생은 소중한데 거기서 요만한 재미라도 찾아서 살면 즐겁잖아.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뭐 내가 갑자기 뭐 내가 재벌 3세가 못 된다 그래서 그거를 원망하면서 살아봤자 나만 불행해지지. 요만한 거에서도 재미를 찾자가 저의 주장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본인의 한계를 너무 일찍한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저보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냥 에이 이번 생 글렀네 하면서 똑똑하다 보니 교육을 잘 받다 보니 스스로 자살하는 일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나는 이 친구, 저의 인생의 스토리에 나오는 친구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